되니 요 100만원이 3,300만원. 요 3,300만원을 가지고 6개월을 더해서 이게 사업이 되더라.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코인도 가짜, 원화도 가짜. 최근 2년 동안 가상화폐와 관련된 경제범죄 피해 규모가 약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만 넣어두면 손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런 사기꾼들의 유혹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PD수첩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런 사기 행태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PD수첩 박건식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가상화폐로 피해 입은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다니 정말 엄청난데, 어제 방송에서 몇몇 대표 사례들을 취재하셨죠? 예, 전주에 있는 히트코리아, 경북 안동에 있는 인터비트 등의 사례를 취재했는데요. 네네. 이들 공통점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겁니다. 원래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뭐 부동산 중개소처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세한 거래소는 거래액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말고 다른 어떤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구하는데 여기에 각종 사기 행위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피해자들 또 그리고 피해 액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히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80명에서 90명 정도 되고요. 네. 피해액이 한 20억 원 되고요. 인터미트는 한 190명에서 200명 사이인데 피해액이 한 11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그 피해 인원에 비해서 규모 액수는 크네요. 네. 네. 자, 이 가상화폐 시장 위험성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자들이 계속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게 다양한데요. 이분들이 정말 수수료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투자자들 또는 고객들이 혹할 만한 방법을 쓰는데 히트코리아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명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거 말고도 네. 다양한 코인들을 상장시켜서 투자 성공을 약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싸게 주기도 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13만 원짜리를 네. 5만 원에 판매를 해요. 시중에서의 가격보다 네. 싸게 그럼 판다. 8만 원이 남잖아요. 이거 다른 데 가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혹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 코인을 만들어요. 뮤토 코인이라는 건데 이건 배당형 코인입니다. 네. 이게 상장이 되면 엄청난 10배 가까이 뛸 거다 말하고요. 또 갖고만 있어도 매달 배당 이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사기만 하면 그냥 배당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코인을 사면 한 3천만 원, 2,600만 원입니다만 이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벤트를 하는 예, 거예요? 했어요. 그럼 2,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당첨자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가 직원들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를 해서 혹하게 만들었고요. 네. 근데 이게 10배 가까이 뛴다는 뮤토코인은 상장하자마자 급락했고요. 네. 그리고 상장 3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허 대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가 하는 말들이 사실 뭐 상당히 네. 솔깃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허황된 것들인데 뭘 보고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투자를 했을까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뛰었거든요. 네. 뭐 많을 때는 하나에 그 2천만 원까지 뛰었고요. 네네. 그래서 2017년 말, 2018년 초에는 비트코인 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뭐 실제 있죠. 네네. 네. 그 주변에서 정말 큰 돈을 버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젊은 층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혹했고요. 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상을 탔어요. 특히나 뭐 히트코리아 같은 경우, 네네, 뭐 언론 단체에서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각종 그 시상 상을 받고 그 상을 또 보여주고 또 어떤 방송에 출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믿었죠.
저 정도 상을 받을 분이면 네.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그 상을 준 곳들도 찾아가서 취재를 네. 해보셨죠? 네, 거의 돈 주고 그냥 매매하다시피 하는 곳이에요. 상을요? 네네. 아, 자, 이렇게 문제점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점들 대체적으로 볼 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뭐 규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처벌이 미약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거는 현재 어떤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돈 같은 거는 이제 화폐는 법정 화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상 화폐는 국가가 공인하는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처벌 규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임의단체인 거죠. 그래서도 네. 내가 그냥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정부의 규제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방 하나를 얻어서 가상화폐 거래소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손님이 찾아오면 거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분들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가더라도 어떤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네. 이게 무법천지다 보니까 사기들이 속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사적으로 네네. 이제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허점을 노린 그런 사기꾼들이 좀 많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온갖 감언이설과 속임수로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일단 입금 받은 뒤 이 문을 닫고 잠적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피해자들이 수소문 끝에 찾아가 보니 또 다른 업체를 차려놓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 한 게 없다고 피해자들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 특동원의 공지사항을 지켜준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우리 이 회사 운영하려고 하면 한 달에 몇 천이 들어가요. 내가 먹고 도망가려고 쓰면 이미 먹고 도망갔고. 우리는 코인을 샀단 말이에요. 아니 그만 얘기하세요. 그 코인을 줘야지. 그거 내 거잖아요. 그걸 강제 환불이라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요?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왔던 것은 뭐 운영자들이라든지 대표가 이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죄송한 부분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뭐 고객 돈을 뭐 빼돌리고 뭘 하고 이것은 저는 뭐 부끄러움은 없어요, 사실. 히트코리아에서 근무하셨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타 거래소나 다른 곳에서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고객분들한테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판매를 했던 거였죠. 모두 23종류의 가상화폐를 상장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존재했던 코인은 5종류, 나머지 코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지도 않는 코인으로 사고팔고 거래를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상화폐잖아요. 실물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인터넷에 뜨잖아요. 그런데 네. 이 장부에 실물이 있는 것처럼 기재라면 고객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허점을 이용한 거죠. 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할 때도 보면 네네. 돈을 주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터넷 뱅킹에서 송금을 하면 내가 인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똑같은 원리에서 근데 여기는 인출이 안 되는 것이죠. 자, 현재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은 1조 6천억 원, 가상화폐 거래소도 200여 곳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많은 거래소들이 돈을 쉽게 또 많이 벌 수 있다고 무작정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건데요. 뭐라고 선전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6개월을 했더니 요 100만 원이 3,300만 원. 요 3,3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을 더해서 1년을 꼬박 채웠더니 이게 4억이 되더랍니다. 세상 쉬운 게 거래소를 통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네 살짜리 애한테 보여주면 네 살짜리 애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듣고 수익을 내요. 원숭이한테 보여주면 원숭이가 설명을 한 번도 못 듣고 수익을 냅니다. 상대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만나고 전쟁에 나라를 구하자는데 뒤에다 못 만나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못 받으신 줄 알고. 저렇게 위험성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이거는 뭐 100% 사기라고 네,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저렇게 돈을 끌어모으는 행태 이외에도 또 그렇게 모인 돈을 다양한 수법으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죠. 예, 뭐 인터비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글에서 인터비트가 내놓은 전략은 청약 제도인데요. 만약에 상장만 되면 코인 가격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뛴다고 말하니까 너도 나도 청약 이렇게 돈을 부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파트처럼 그 이익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 이게 여기 비밀이 있는데 입출금을 봉쇄했습니다. 이 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 가두리 전략인데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대량으로 어떤 물건을 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값이 폭등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두리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 그 띄우기를 하고요.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말하자면 시세 조작 같은 거네요. 네네. 그걸 마켓 메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세 조작 행위 있고 사실은 위험한 행위고요. 네. 또 허위 계정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코인을 사고 팔아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코인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고객들의 예치금을 많이 모으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돈을 인출해서 사라져버려요. 예. 근데 어떻게 남의 고객 돈을 인출해서 사라질 수 있냐면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내 계좌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 전부 법인 계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벌집 계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벌집 계좌로 들어간 소유권이 전부 법인 네네. 계좌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돈을 인출해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걸 이용해서 잠적해버리는 은행에서도 그 법인이 있으니까 네네. 돈을 내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어제 방송에서 또 놀라운 점이 이 사기 혐의를 받는 대표들이 모두 다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지금 법적 조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규가 없으니까 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아까 같은 경우 히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기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고요. 네. 또 다른 경우는 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횡령 네.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 뭐예요? 걸리더라도 많으면 뭐 징역 3년 형 또는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걸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 범죄에 대한 이 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그러다 보니까 몇백억을 가지고 횡령해놓고 최악의 경우에는 3년을 살다 나온다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훨씬 더 큰 이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번 돈 횡령한 돈을 가지고 정관료의 어떤 엄청난 변호사를 사요. 이번 경우도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그렇죠. 거죠. 부장 검사 출신들을 정관을 사서. 승소를 뭐 자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어제 방송을 보니까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20, 30대 젊은이들이 좀 많아 보여서 안타까웠는데 사실 뭐 하루아침에 300만 원이 뭐 1억까지 갔다가 또 네네. 0이 된다. 네. 거의 도박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박판이죠. 근데 왜 젊은이들이 많이 뛰어드냐면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능합니다. 네. 다른 세대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초기 자본이 별로 없어도 가능한 곳이에요. 처음에 한 개를 사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의 문제는 우리 50, 60대들은 그래도 아파트 한 채씩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옛날에 월급을 네. 착실하게 모으면. 다음에 40, 50대들은 주식시장에서 꽤 또 이익을 실현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20, 30대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황금 사다리가 가상화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거죠. 네, 그만큼 미래가 네.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악용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많다는 걸 좀 알고 공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